1971년 9월 김일성 생존 시 땅굴 한 개가 10개의 원자폭탄보다 낫다라는 그의 교시에 의하여 본격적인 땅굴들이 굴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제25사단 비무장 지대 안에서 지상으로부터 깊이 50cm로 들어온 땅굴을 발견하면서부터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인제에서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더 이상의 공식적인 땅굴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20개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는 땅굴을 지금도 작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라고 하는 땅굴들의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군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장하는 땅굴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에서는 지금도 땅굴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존 휴전선에서 발견된 땅굴 아래로도 진짜 땅굴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과연 또 다른 이어지는 땅굴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2015년 일산 구사단에서 논란이 된 땅굴을 입구에서부터 역으로 추적 탐사하여 여러 시간 만에 직선 거리 약 2.5km 주택가까지 진출해 있는 두 개 라인의 땅굴이 마두역 지하철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탐사해 내었으며 올 6월에도 인천 계양에서 두 군데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여 그 굴진 전방 방향을 가우징으로 예측하고 도착 수십 미터 전방에서 관정하여 기다리고 녹취를 통해 북한의 땍굴 작업 소리들을 녹취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대답을 해드릴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 고문님이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 작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국방부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 그다음에 이제 그 합참 이 세 곳에다가 이제 그 제가 그 직접 신고를 다 했습니다. 이 계양국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그 마지못해서 나온 뭐 이런 그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이제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 어떤 땅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나와서 뭐 현장이 어디냐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은 뭐 그 위치를 어디를 어떻게 뚫었느냐 뭐 이런 것은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굴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이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왜 그 경찰은 뭐 신고하면은 뭐 강도라든가 뭐 도둑이 들면은 5분 안에 출동을 하는데 국방부는 왜 안 옵니까? 이랬더니 그 당시에 뭐 전방에 지뢰 작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뭐 이런다고 이 지금 탐지과 사람들이 그 병력들이 다 거기에 투입이 됐다. 뭐 이런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뭔가는 뭐 저희가 볼 적에는 땅굴 자체보다도 이 사람들이 땅굴을 뭐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땅굴을 은폐를 하면서 북이 쳐내려오라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국민이 볼 적에 그렇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제가 그 흥분이 돼서 억지로 그날 뭐 참았지만은 이 마지막에 또 그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러면 이건 지금 국방부 쪽에서 나온 거 합참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 동시에 이제 같이 그, 나왔어요. 예, 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나왔는데요. 뭐 심지어 저 계양 경찰서의 그 담당자분까지도 이제 나왔었는데 뭐 이 내용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알리는 거고요. 또 뭐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 활동을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좀 자제를 해 주시죠. 어.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으로 볼 적에 도저히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이런 행위를 국가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처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땅굴은 거듭 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무관심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뭐 저는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뭐 국정원이든 정부에서 심지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안목했어요. 네. 아까도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에 보면 이제 뭐 그 이걸 이 땅굴 찾는 일을 하다가 의문사 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 예. 예. 그다음에 또 군에서 이거를 파헤치다가 옷을 강제 전역 당한 분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법 사법 군까지 빨간 사람들이 거의 침투했거나 장악이 돼서 예. 이제 우리 뭐 고모님 말씀대로 막고 있는 거죠. 예. 못하게 오히려 못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 뭐 끝없이 우리는 뭐 국가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예.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나머지 자료들은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준비해온 지금 게. 어떻게 이렇게 그 땅굴을 발견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예. 기술관분 영상을 한번 보고 예, 또 예. 말씀을 많이 예. 하시기 때문에 예, 배경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예. 예,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여러 땅굴 탐사대들이 모인 단체가 모인 가운데서 그 모 의원실에서 저희가 모였었거든요. 예. 2015년도에요. 그래서 그 군 관계자들하고 와가지고 모 의원이 주재해가지고 그런 그 자리를 마련했던 장소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좀 정도 드리고요. 지금 이 땅굴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라지에스터 탐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엘로드, 네. 예, 다우징, 일명 다우징이라고 해서 예, 그 가늘하란 어떤 구리선이나 또 철사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나뭇가지로 네. 예, 탐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맥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 그 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는 이제 지하의 동공을 찾는 쪽에 이 다우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다우징을 통해서 장소에 어떤 동공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추업자를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저희가 아까 이제 장비, 예, 장비 예, 시추업자를 부르면 저희가 하루에 경비가 한 200여만 원 들어가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군데 저희가 탐사를 해가지고 시추를 해놓은 그 현장이 여태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시추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땅굴이 어떤 그 시추한 로트가 툭 떨어지면은 땅굴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쟤들은 교묘하게 또 역대책을 합니다 밑에서 그래서 로트가 툭 떨어지지 않도록 예, 밑에서 역대책을 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 역대책을 통해서 땅굴이 밝혀지지 않으니까는 예, 시민들은 예, 국민들은 또 역대책했느냐 그걸로 또 뭐 무마를 하는 거냐 넘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예, 사실인데 그러나 저희가 그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저희가 녹음기 고성능 녹음기 뭐 한 20여만 원대 하는 일제 녹음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물속에도 투입을 하고 물이 없는 공간에도 투입을 해서 거기서 녹음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로트가 떨어질 때는 역대책을 했지만 녹음기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 녹음하는 데는 역대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노출이 돼가지고 고스란히 공개를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땅굴의 어떤 그 징후를 저희가 증거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 또 기술 고문님께서 개발한 이제 엔지니어시니까 그 고성능 센서가 있어요. 이 고성능 센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여러 군데 예,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수작업으로 야. 예, 지금 경사 가진 장소에 장비가 올라갈 수 없고 또 저 장소는 너무 깊이가 얕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밑에서 저걸 어떻게 사람 손으로 네, 눈치챌까봐 저희가 10m까지 가능합니다. 저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10m 파이프를 구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걸 이제 그 사람 키높이 이상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 개를 이렇게 나눴어요. 약 뭐 한 1.5m 정도씩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길게 나오는데 저게 사실은 중간중간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깊이 들어가잖아요. 저게 이제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몇 메타까지 팝니까? 저게 이제, 밑에가 이제 저기는, 토질이 황토인데, 한 8m 이상을 지금 저렇게 인력으로 파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비효율적 같은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 힘들죠. 예, 어쩔 수 없어서 저거 파는데, 8m 파는데, 한 5시간 정도? 더 걸리겠는데? 그 정도로 팠습니다. 이거 실제로 뚫어보면, 근데 이 땅굴은 더 깊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갈라진 틈이 있어서. 아, 소리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로 뚫어 본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다우징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는 맞다 싶으면 1차적으로 이제 저기는 사람밖에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수작업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녹음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증거가 나오면은 이제 아까 마지막 이제 시추기계. 뭐, 그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35m. 저기는 이제 저희가 왜 저렇게 했나 그러면, 장비가 일단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다가 보니까, 저쪽이 그 예전에, 인력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 한 1.5m 정도 뭐 이 정도 팠는데도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던 지역이라. 아, 저기는. 얕게 팠는데도. 예,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탐사를 해서 그 주변을, 그 예상하는 그 위치에서 가장 그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장소. 쉬운 장소. 예. 그래서 그걸로 예상되는 지역을 저렇게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해. 잘못 보면 완전히 원시인들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이제 우리가 뭐 열악하죠. 개인이 투자해서 하기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도 저런 좋은 장비가 있을 건데 뭐 빌려주던가.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애국심 하나로 전국 산악지대를 누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엘로드를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믿지 말아라. 민간 탐사대에서 저 사용하는 다우징 이거는 미신이니까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땅굴임에도 불구하고 땅굴이 아니게끔 이렇게 물타기하고 폄훼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교하고 잘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게 엘로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력이 있어서 잘 찾아내 왔던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2015년도 3월에 충청도 지역의 땅굴 탐사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충청권에 가가지고 저희가 성문방조제 그쪽에 이제 땅굴을 탐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엘로드 다우징 기법의 정확도가 높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보겠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다우징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8번 영상을. 이게 누굽니까? 우리 왜 복 다우징 지수가 파도 바람이 차요. 예, 바다에 물이 여기까지 날아옵니다. 지금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한 바람과 함께 지금 깊이를 재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다우징이 작동을 하죠. 겨울에 저거 뭐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런 날 또 저기를 가가지고 지금 저기가 그 바다를 건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땅굴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추워서 전날 굉장히 떨었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다우징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깊이를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니까 또 이것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강한 그래서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초속 한 10m 이상 되는 풍속 같습니다. 10m? 네, 초속 이 정도면 한 10m 정도. 심하게 떨고 있는. 저기는 그냥 지금 그 탐사만 한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파보거나 이러지는 못해본 거고. 네, 추적을 해서 저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넘네. 240m도 넘어. 230m. 여기서 네. 여기서 쭉 잡혀요. 잡혔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 하우징이 날려가지고 안 되고 여기서 해보니까 잡혀요. 4m짜리가 쭉 이렇게 있어. 그래서 한번 시범 보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서면 깊이를 쟀고요. 이제 땅굴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섯 개의 라인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땅굴이 있는 쪽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우징이 끝난 점은 이제 오므러지고 가고 저기는 땅굴이 없는 그런 위치고요. 자, 오구요, 감오고. 저기 돌고. 다시 시작이 되는 땅굴. 김정은이가 알란가 물어봤네. 자, 닫히고요. 한 4m 정도 되겠네요. 여기. 자, 감오고요. 오른쪽이 지금 바다입니다. 저 화면 좌측으로는 예. 돌아갑니다. 바다거든요. 바다. 저 옆을 저희가 탐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죠. 이쪽으로는 자 에이지. 끝났죠. 이쪽으로 가보면은 나올려는가 모르겠네. 자, 제가 숙이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최대한 바람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안 잡힙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예, 저쪽으로 다섯 개가 예, 끝나고 잡힙니다.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엘로드가 예. 강한 바람 속에서도 예,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엘로드를 뭐 미신이니 이렇게 터부시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사람의 어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충분히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더 우리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옛날에 이제 봄에는 우물 이제 찾을 때 전부 이제 버드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게 뭔지를 못 밝혀서 미신이라는 거지 뭔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죠? 그럼요. 능력이 있는 건 사실로 보고. 그러니까 북한이요. 지금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버럭 문제 처리 못한다. 장거리 땅굴로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공기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다음에 물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선생님한테 좀 잠깐 예, 잠깐 설명을 예. 이제 듣기는 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장거리 땅굴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 고위급 관계자들이 앵무새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 깊숙한 곳에서는 이렇게 땅굴 타고 있는 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당신들은 그럼 설명을 해봐라.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죠. 네. 자, 우리 뭐, 배 선생님 뭐. 글쎄, 뭐, 그 문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실무진으로다가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뭐, 땅 속에 몇천 미터 땅 속에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 사례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하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층에 보면은 항상 무른 곳이 있는 가운데 또 단단한 암반으로 다 형성된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주로 상반층 하반층이라 해가지고 암반이 형성이 되고 상반층과 하반층 사이에는 항상 수혈이 흐르게 돼 있어요. 무른 층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땅굴 속에서 물이 만약에 이제 수혈이 흘러서 흐른다 했을 적에는 그 밑으로다가 그 수맥을 따라서 약한 층을 따라서 스며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한 곳은 또 펌핑도 가능합니다. 지하 몇천 메터 땅 속에서도 다 펌핑을 해 올리니까. 그럼 펌핑을 뭘로 하느냐? 물론 뭐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하에는 이 전동 그 전동구가 이게 매설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짝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전기를 도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기를. 그럴 수도 있겠죠. 예예. 전기를 뭐 나라 안보 전체를 갖다 북한에 줬는데 뭐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얘는 다 아니까 전기도 얼마든지 도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한 가지 우리 황 선생님이 말씀했던 그 버럭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버럭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버럭은 우리나라의 이 골재 업체나 또 레미콘 업체 같은데 이제 좌파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짝으로 통로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소진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기라는 거는 뭐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존하면서 따꿀 작업을 할 텐데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오다가 땅굴을 파고 들어오다가 어느 산 지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은 천공 작업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산이나 이런 데로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좌파 업체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 짝으로다가 연결을 해서 그 짝으로서도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김경학 본부장이 있는데 네. 그분 얘기로는 지금 이제 이 휴전선이나 이쪽 오면서 그 공장이 아니라 창고가 많죠. 창고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막 지어가지고 예. 그 좌파들이 뭐 지시 받고 그다 창고 지면은 그 밑으로 예. 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좌파들 건물. 예. 좌파들 건물로 다 해서 드나들면서 그 정보 다 얻고 모든 걸 그 뭔가 창고가 어떤 뭐 저 산 속에 뭐 단 엄청나게 많은 데가 있더라고. 물류 창고 그렇죠. 쓰는 이제 빌려 임대하는지 네. 몰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작업하는 쉽게 말하면 이 땅굴 파는 인민들도 뭐 식량금 조달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좌파 업체 그 건물 통해서 예 식량도 조달되고 뭐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식량 에너지 뭐 이런 게 전부 뭐 암암리에 공급을 해주면 그렇죠. 장거리 땅굴 뚫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상하게 요즘 뭐 창고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밭에나 산에 예. 막 짓잖아요. 예, 예. 또 그런 거 한번 다 검사해볼 필요가 있지. 예. 그렇죠. 그런 데로다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공급받아 가면서. 예. 일전에 그 세 가지 문제,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버럭 소리 지르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인민군의 그 상관이 버럭 소리 지르면은 당이 다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따른다. 예, 예, 뭐 북한에서 야 한 번만 지시하면 어? 까라면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북한은 그렇죠. 군인들이 동원돼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풍족하게 물론 조금 더 예, 여유롭게 조금 잘 먹인다는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못 파겠는데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하고 좀 많이 다르죠? 세 번, 백 번 하는데 예. 이 남한의 협조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북한에서 말 안 들으면 이제 개성공단 폭파하는 식으로 협박하면 예. 이제 여기 애들은 뭐 이런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아, 일전에요. 뭐 저기 그 북한의 그 어디죠? 그 해외에서 외화벌이 사장으로 나갔던 김태산 씨. 예, 김태산 씨. 예, 이제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하철로 다 땅굴이 연결돼 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친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저희가 인천 현장에 초대를 한번 했었어요. 당신 직접 그거를 어떻게 뭐 어떻게 알았느냐? 본 적이 있느냐? 예. 자기는 그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저희가 딱 인천에 초대를 해가지고 현장을 쭉 이렇게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비효율적인 땅굴을 왜 파겠느냐 했는데 또 여기까지 파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고 여건이 좋지 않다 했는데 남한 내에 있는 어떤 그 간첩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도와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데 딱 깨우침을 받고
땅굴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그때 들어서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약간씩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강수 부분도 강주 올팔도 이제 근데 하여튼 뭐 탈북자들 뭐 저희는 뭐 저는 100% 다 압니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되고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니까 우리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해서 끝내봅시다 우리. 예. 자 예. 말씀.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 땅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갖고 심각하다는 것을 좀 느끼시고 저기 뭐야 그 지금 북한에서 지금 땅굴이 여기 지금 남한에 한 군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정 참 뭐 지식이 부족하면은 저 선구자 방송이나 남침 땅굴 탐사대라는 유튜브 방송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참으로 대한민국이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억울하게 탄핵당해서 지금 3년 넘게 감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참 또 4.15 부정,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지금 또 저희가 휘말려 있는 상황에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결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안보 문제를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북한이 D-Day를 잡아서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동안 해결했던 모든 문제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여러 팀에서 땅굴을 밝히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던 민간 탐사대가 이제 몇 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알려오는 일들 힘쓰고 애써서 해오셨었어요. 한때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도 해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지치고 힘들고 관심 밖에 이렇게 그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민간 탐사대가 지금 거의 활동을 많이 못하고 간간이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동안 활동했던 민간 탐사대가 다 다시금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지점을 좀 추적 탐사를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재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그 기술고문님 이름으로 저희 남친 탐굴 탐사대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원 계좌를 안내를 해드리고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이 아마 얼마 전에 여기 탐사 현장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차마 못 물어보겠다고요. 얼마 남았냐고. 그때 당시 10만 원 뭐 재정이 남았다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유튜브 방송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방송들을 하는데 어떤 방송에는 수천 수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슈퍼챗 후원을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데는 뭐 며칠 만에 4천만 원의 후원이 들어와서 차를 사게 됐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남신탐굴 탐사대에 후원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뭐 슈퍼챗은 뭐 고사하고 어떤 그 온라인 후원조차도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 후원이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 개인을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저희 탐사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굴 탐사하고 저희 탐사 활동하는 데 쓰고 또 관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그리고 또 우리 엔지니어 기술자이신 고문님이 뭐 필요한 어떤 그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전에 뚫고 나왔던 그 탐사 현장 이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더 시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재정 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우리 그 탐사대를 비롯한 우리 민간 탐사대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북한을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굴을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네. 예? 문재인이 북한의 그 김정은과 그 포옹하고 그 분단의 선을 넘어가면서 평화쇼를 벌였다 할 그때에도 우리는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북한은 한 손에는 악수를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땅 속에서 장비를 가지고 계속 땅굴을 파왔던 겁니다. 이것은 북한은 추워도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가를 하고 있는데, 관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안보 문제, 그 중에서 땅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땅굴을 가지고 안보 기관에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은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모 부대를 찾아가가지고 부대장한테 아, 여기에 땅굴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경계하시고 땅굴을 찾아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부대장이 그래요?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부대장은 아마 옷을 벗거나 좌천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참아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계속 알리는 역할을 저희 탐사대가 해오고 있는데 네. 그 탐사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어떤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은 새로운 지점에 저희가 더 발견을 해가지고 더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일만큼은 저희 탐사대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 군무님. 예. 예. 그동안에 뭐 오늘 이 자리를 오늘 뉴스타운 TV를 통해서 처음 이제 이곳은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한 가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에 뭐 저희가 어떤 땅굴에 관련돼서 영상 자료들을 많이 올렸는데, 물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에 뭐 글도 올려주시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상당히 뭐 그래도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활동하는데 또 후원금을 일부 좀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결코 이 땅굴 문제는 국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여태까지 그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도 다 이렇게 그 전직 우리 그 대통령님의 어떤 그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뤄놨는데, 결국은 북괴군들이 땅굴로 쳐내려와서 이거 다 뺏어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우리가 노력해왔던 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뭐 어떤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저희가 활동에 손을 놓지를 못하는 이유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정부 기관이 국민을 배신하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차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그 국가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땅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세 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원래 뉴스타운은 인터넷 신문을 지금 창간 20주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년간 국가 안보를 중점 달았던 신문이고요. 방송은 저희가 2017년 우리 형인 손상대 대표가 구속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왔던 건 광주 5.18 북한군 개입 부분이었습니다. 지만은 박사님하고 20년간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분야에서도 안보 분야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4.15 부정선거도 저희가 가장 먼저 제가 우리 김동성 씨하고 최초로 방송을 하고, 4월 20일 날 저희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왜 안 했냐? 지금 선거 문제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나 국민적 감심도가 떨어지는 우선순위 때문에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4.15 부정선거는
저희가 각 작정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싸움을 시작했고, 자, 그쪽은 지금 뭐 민경욱이나 우리 조은영 변호사나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 안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문 분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땅굴 부분 또 저는 뭐 100번, 200번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안 해드렸던 거는 일부 잘못된 분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저희 뉴스타운 TV가 좀 이상해질까봐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남침 땅굴 탐사대를 뭐 계속 활동을 정보는 받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료들을 보고 좀 심각하나 보다, 지금 상태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좀 더 과학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뭐 국방 예산에서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첨단 장비로 사진을 찍거나 어떤 뭐 한 방에 딱 뭐 몇백 메달을 뒤덮을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그래요. 자, 이분들이 진짜 과학적인 장비로 땅굴을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안보가 터부시되고 뭐 무시방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여력 한계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라를 살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국가 안보 0.1%라도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굴 지금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내전 형태의 침략입니다. 미국이 손 쓰지 못하게끔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죠. 뭐 문재인이가 항복을 선언하던가 아니면 땅굴로 밀어붙여서 중요 시설을 점령하고 나면 뭐 항복하자밖에 얘기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땅굴 안보 분야를 위해서 노래가 남침 땅굴 탐사대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땅굴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은 미국도 도와주기 힘듭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사수 자유를 지킬 의지, 국가를 지킬 의지가 있어야지 시너지가 커지고 효과는 크다 봅니다. 자,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